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피에 따끈따끈한 신상 쿠션 스웨이드 밀착 리뷰를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은 비슷하다고 느껴졌던 저의 최애 쿠션 3종과도 비교를 해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훈이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피쿠션 스웨이드. 그럼 지금부터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04 내추럴 스웨이드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어머 세상에, 피가 진짜 패키지 맛집이야. 이번에 컬러 진짜 고급스럽게 뽑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굉장히 예뻐요. 피가 이런 걸 좀 잘해. 그리고 퍼프는 약간 퐁시 퐁실 이런 느낌? 안에가 텅텅 비어있는 느낌이고 겉에는 약간 맨질맨질한 느낌이거든요. 역시나 매트 쿠션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뒤에 까끌까끌한 부분에다가 양을 좀 덜어가지고 얼굴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오사로 follow me. 아, 먼저 가볍게 밀어가지고 도도도도도도. 아, 근데 제가 지금 양을 좀 덜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크게 양을 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엄청 조금씩 올라가는데 살짝만 덜어서 고고고고고. 어, 근데 형 무슨 일이야? 아, 퍼프 스펀지 냄새? 지금 올라가는 느낌은, 어, 근데 제가 첫날에 테스트했을 때 느낌이랑 왜 살짝 다른 느낌이죠? 조금 더 양을 올려볼게요. 얘가 스펀지가 생각보다 양을 쫙 빨아들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 얼굴에 발리는 게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 퍼프가 먹는 양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지금 얼굴에 발리는 이 느낌보다는 스펀지가 먹는 느낌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얼굴에 올라가는 것도 반질반질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공 커버 같은 경우는 지금 느껴지기에 조금 얇게 발리는 편이어서 그런지 저의 이런 큰 모공들이 싹 감춰지지는 못하는 정도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근데 얘는 한번 찍은 양으로 다 펴바르기 얘는 조금 어렵다. 차라리 살짝살짝씩 묻혀가면서 이게 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형감이 얇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 퍼프를 만나면서 제형이 얇게 얇게 쌓이는 느낌도 있어요. 만약에 얘가 다른 쿠션들처럼 훅 들어가고 확 발리는 그런 쿠션이었다면 얇게 느껴졌을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콩 찍어서 차라리 이렇게 밀어서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발리는 느낌 보이시겠지만 약간 여기 있는 입자들이 잘 이렇게 곱게 곱게 뭉개지면서 올려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뭔가 쿠션들의 추세를 보면은 조금 깐달걀 같은 느낌들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반짝반짝 윤광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트 이런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살짝 세미 글로우 느낌이 조금 비치지만 매트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을 보시면 이런 느낌. 그리고 저는 지금 23호 컬러를 사용해주고 있는데 내추럴하면서 화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가까이에서 가서 follow me. 이 정도에서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봐, 한번 찍고 양 조절을 해서 올리면 피부에 올라가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쵸? 제가 뭔 말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찍었죠. 그 다음에 콕콕콕콕콕콕콕콕 문지르지 말고 콕콕콕콕콕 그 다음에 올려줘야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느낌이고, 뭔가 V&A 쿠션 네이밍처럼 이렇게 밀어서 톡톡톡톡 하게 되면은 너무 얇게 발려서 쿠션을 안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쓱 톡이 아니라 쏙 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밀어서 사용하실 거라면. 모공 커버는 이런 느낌. 엄청 잘 되는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콩콩콩콩 찍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힘을 줘서 제형들을 넣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화해모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쿠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컨트롤을 열심히 잘 하게 되면은 탄탄한 베이스를 완성시킬 수 있는 쿠션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짝 귀찮은 쿠션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게 양 조절되는 거는 좋은데 너무 과하게 양 조절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함이 생길 수도 있어서 푹푹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픽싱력이 좋은 건지 지금 퍼프에 한 번 딱 찍고 바르잖아요. 그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제형이 쌓이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그 티슈에다가 한 번 딱 짜준 다음에 올려주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두드려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형이 남아있지 않은 느낌인 거야. 얘가 픽싱력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르잖아. 쿠션을 바르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발라져 있는 거를 고정시켜주는 느낌이에요. 가볍게 코도. 얘는 여기에 뒤에 있는 양 조절하는 거 있죠. 이거는 최소로 사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얘 원래 얇게 발리는 그런 쿠션이라서 크게 양 조절 없이 올려줘도 절대 두텁게 발리는 그런 쿠션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다 바르니까 어떤 쿠션이 연상되세요, 친구들? 저는 그 롬앤 쿠션도 연상이 되고 네이밍도 약간 이런 깐달걀 느낌 나잖아요. 거기다가 클리오의 비건 쿠션 이런 느낌. 제가 좋아하는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의 쿠션인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쿠션 같은 경우는 뭔가 처음에 발린 감이 조금 촉촉에 가까운 편이라면 이번에 필 쿠션 같은 경우는 약간 세미매트에서 이 깐달걀 같은 이 입자가 뭉개지는 느낌이 제일 강하게
생각이 드는 쿠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깐달걀 쿠션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뭔가 이 세 가지 쿠션들은 첫 발림감이 약간 스브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텍스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성분들, 유분기가 많은 분들이 쓰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스브지가 조금 건조하게 느껴지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얘가 매트한 쿠션은 절대 아니거든요. 쫙쫙 막 그 수분감 뺏어가는 그런 쿠션들은 아니라서 뭔가 이런 피부 표현이랑 이런 것들은 그동안 봐왔던 것 같은데 이런 사용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쿠션입니다. C 파우더 미니어처 업네이드 D. 그럼 번외편으로다가 파우더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래 파우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파우더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파우더가 좋다는 후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안 써볼 수가 없죠. 이렇게 근데 미니어처예요. 지금 얼굴 전체적으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쪽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데 제가 파우더를 조금 무서워해서 손등에 잔뜩 덜어서 이렇게 하면 지속력 테스트 할 때도 조금 차이가 있겠네, 그쵸? 양 조절해주시고 고고고고. 오, 근데 약간 뽀샤시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실제로도 뽀샤시해지는구나. 제가 파우더를 평상시에 많이 쓰진 않아서 지금 조금 어려운데 이런 기름기 잡아볼게요. 오, 근데 뭐야? 원래 파우더가 이런 거야? 제가 파우더를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파우더를 하면은 피부가 텁텁해 보이는 것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근데 화면으로도 실제로도 지금 텁텁함이 지금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고요. 지금 여기 조명이 있어가지고 여기 조명광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파우더를 하니까 안 들어오네. 어머. 많은 파우더를 써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사랑에 빠진 파우더가 이 바닐라꽃 파우더거든요. 이 바닐라꽃 파우더도 저는 눈썹 유분 없을 때만 사용을 하는데 이거 얼굴에 사용은 어머. 팔자주름 지금 부각 안 되는 거 어머. 여기도 여기 팔자만 할게요. 원래 번번해서 하려 했는데 이렇게. 와! 파우더 같이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자체적으로 바르면 이런 느낌이 나는데 파우더까지 하니까 이렇게. 그럼 마스크 테스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묻어남이 크지 않다. 적당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코 부분에 조금 유분기가 올라오면서 묻어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닿는 면들도 살짝씩만 이렇게 묻어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애초에 매트 쿠션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약간 그 깐달걀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유분기가 올라왔을 때의 모습도 굉장히 지금 예쁜 것 같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피부 찍힘도 크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파우더를 하지 않은 쪽 그리고 파우더를 한 쪽인데 찍힘 같은 경우는 파우더를 하지 않은 쪽이 좀 더 찍힘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파우더한 쪽은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면서 보송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유분기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다만 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분기가 올라오면서 여기 마스크가 맞닿는 부분들이 조금 지워지기는 했다. 근데 이런 코옆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지속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양조절이 처음부터 잘 되는 쿠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공 부각이라든지 모공이 더럽게 무너진다든지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 세이매트 특유의 텁텁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코 옆에 이런 아랫부분에 붉은기가 조금 올라오긴 했다. 약간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핏쿠션 글래스 있잖아요. 그게 조금은 나한테는 촉촉하게 다가왔다 하시는 분들, 지금 여름철에 쓰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웠다 하는 분들은 이번 신상 쿠션을 사용하시면 만족스럽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정 화장 해봐야 되잖아요. 가볍게 찍어가지고 눌러볼게요. 양조절해가지고 따가워서 follow me. 어머 이거 근데 좀 웃기는 애네. 얘 그냥 맨피부에 올릴 때는 제가 촉촉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택감이 없어서 촉촉함이 없게 느껴진 건가? 지금 한겹 깔려있는 여기 위에다가 올리니까 굉장히 뭔가 수분감 있게 차차차 올라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척척척척척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머 얘 무슨 일이야? 수정 화장으로 진짜 기깔나는데? 저의 유분기들이 한번 이게 정리가 되면서 얇게 가볍게 커버력이 싹 올라가는 느낌? 얘는 수정 화장이 잘 되는 쿠션도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한겹 얇게 싹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커버를 하고 싶다는 부분에 가볍게 한 번 더 깔아주시면 더욱 예쁠 것 같은 쿠션이 어머의 꿀팁 얻어간다 진짜 나. 근데 이거 다크닝이 살짝 있나요? 안쪽에 저 오늘 블러셔 안 했거든요. 근데 안쪽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유분기랑 섞이면 살짝 녹아가지고 지금 보시기에는 살짝 다크닝이 있게 느껴진다. 그쵸? 저만 느껴지는 거 아니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이거 쿠션을 바르고 나서 얼굴이 간지러워가지고 몇 번 긁었거든요. 근데 긁을 때 느낌이 어머 세상에? 약간 크리미한 쿠션을 긁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 쿠션을 바를 때 요 마무리되는 느낌 있죠? 보송한 텍스처의
속으시면 안 돼요. 손으로 만졌을 때는 살짝 그 제형감이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 쿠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프루프 뭔가 이제 보송한 쿠션을 원한다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파우더를 같이 겸해서 사용해 주시는 거를 강력 추천. 근데 피 이번에 쿠션 잘 만들었다. 뭔가 얘 여름철 아니고요 친구들, 겨울철에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보다도 스킨케어 더 무겁게 하잖아요. 근데 봐봐, 나 지금 싹 화사해지잖아. 쿠션 올리니까 다크닝 있었던 거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수정 화장까지 완성했습니다. 수정 화장된 모습은 이런 느낌. 깔끔하게 지금 싹, 와, 뭔지 아시겠죠? 이 느낌이라고 내가. 얘 왜 지금 세미매트처럼 보여? 이런 질감 아니면서? 아니야 아니야, 약간 세미매트 크림 같다. 그럼 이렇게 해서 피의 따끈따끈한 신상 쿠션 밀착 리뷰를 함께 해봤는데요. 또 보고 싶은 리뷰나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